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구약 미가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보시게 될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 이 미가가 지은 예언서인데요. 이사야가 수도권에서 왕과 귀족층을 대상으로 예언사역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농부들과 같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예언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보다는 한 4, 50년 후대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안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사역을 했다면 미가는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극 이 사마리아와 남극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때보다는 국제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당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커져서 전쟁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 입지를 위해 커지고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이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 등과 결탁하거나 혹은 그 반대 정치 성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고요. 그래서 국력과 경제, 뭐 종교, 정치 등이 굉장히 문란해지고 약화되고 부패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해냈고 결국에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 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이 공의와 인애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종교적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싫어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 고발했던 것처럼 미가도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와 공의를 강조했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미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지적하고 종교의 날만을 주목해 보시며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체의 삶,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삶도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5절에서 볼수 있듯이, 첫 번째 심판의 이유는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지도자들의 불의한 착취 때문입니다. 약자에 대한 힘 있는 지도자들의 불의한 착취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6에서 7절 보시면 두 번째 심판의 이유가 또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직한 예언자의 말은 듣기 싫은 말이니 삼가라 하고 유익하게 들리는 거짓 예언을 들어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에서 9절 보시면 세 번째 심판 이유가 나오는데요. 유괴와 인신매매와 같은 정말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심판 이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 이유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죠? 종교가 아닌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윤택하게 잘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과 일상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종교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탓하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라는 것이 결코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고 종교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은 분명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신경 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우리 인간의 영역은 결코 그런 영역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동일하게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경건함을 삶 속에서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 경건한 삶은 일상과 현실의 삶을 가리키며 경건한 예배나 종교 행위나 의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했던 것처럼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성소 바깥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유지하면서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소에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힘과 권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약자를 돕는 일에 내 힘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수단화한다거나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한 행위로서 무엇보다 파렴치한 짓이 되고 세상법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범죄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에서의 범죄를 심판의 근거로 삼아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우리 전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런 삶의 범죄가 구약의 종교적 규례만큼이나 무겁고 심각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성경 이야기보다 전체적인 관점,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었냐, 언급되지 않았냐, 이것을 이 작은 부분을 따져 묻고 이슈나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올바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풍습과 종교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율법과 규례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의 종교, 기독교 문화를 따르라 하셨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그 가치 너도 중요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미가서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만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기독교 문화와 종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으면서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라는 유명한 영역 주권론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기독교적인 문화나 종교와 같은 일정 부분에만 있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에 향하여 있고 우리의 총체적인 삶에 향하여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며 명령하고 그래서 다스리며 심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잊고 삽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바쁘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종교 영역에 대해서만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길 하나님은 정말로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약한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가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경건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양심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키며 존중하고 보호하고 양보하며 선을 행하는 행동이 어떤 대단한 종교 의식보다 선교보다 더 그분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성품이시며 인격이시며 동시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새롭지만 우리에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일 때,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적인 습관과 경험에 밴 체질을 바꿔서 그분이 원하시는 체질로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배우는 것이고 제대로 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워야 하고요. 종교를 넘어 우리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보기 아닌 심판으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그분을 제대로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능력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앎은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알기를, 주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한없는 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무쪼록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본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받들어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어떤 아버지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큰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선한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